자, 가봅시다. 여러분 지금 질문 나온 게 예약 환경분석 안 되어라고 나와 있는데, 자, let's find out how people get inspired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봐봐. from부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지금 포맨션 AM이잖아, 맞지? AM이잖아. 자, 그 다음에 get inspired 동사 다음에 get inspired 다음에 by nature 라는데, 여기서 이때는 중요한 점은 get inspired ed 썼다는 점. 얘네들 지금 수동의 의미인데요. 여러분 여기서는 get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ed인지 아닌지 체크하시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해석상 보시면 얘는 해석상 뭘로 해석이 돼?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영감을 받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사람들이 영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좀 잘 어울려요? 사람들이 영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영감을 받는지 알아보자. 여러분 어떻게 좀 더 잘 어울려? 어떻게 좀 더 잘 어울릴까? 자, 여러분 솔직히 지금 얘가 얘가 지금 간접문문인데요. 우리 간접문문을 우리 뒤에는요 주어, 동사, 어선이 나오는데. 얘 지금 관계 부사로 가도요, 솔직히 우리 관계 부사도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구분하는 의미는 조금 무의미하긴 합니다, 솔직히. 오케이? 자, 왜냐면요 지금 이 how라는 자식이 좀 특이해서 그래요. how는요 우리 누구랑 같이 못 쓰지? how랑 선에서 the way랑 같이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없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우연히 겹쳐서 보이기는 하는데요, 솔직히 해석상으로 여러분 어떻게 인지 방법인지 그런 걸로 따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부터 좀 밑에 한번 가볼게요, 밑에. 자, I'm visiting the stone forest of Madagascar.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have been I'd 나 있었어요. 여러분, 얘는 뭐예요? 이 개념 무슨 개념이었지? 자, 이 개념은요, 현재 완료나 또 누구랑 붙여졌어?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 완료 진행이 합쳐져 있죠? 그래서 have visiting ing 동그라미 치시면 됐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자, 마다가스카르 다음에 to study plants 이렇게 나 있어요. 자, 여기서 to study plants 나인데 이 to 부정사는 얘는 무슨 정법이지? 그렇죠. 얘는 부사정법이죠. 부사정법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완료 진행은요. 자, 보통 얘는요 계속의 의미를 가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가 나왔어? for이 나왔잖아 지금. 맞죠? 그래서 for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도 볼게요, 그 다음. 자, the speaking stones of this place are true.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 보시면은요. 자, 우리 조심해야 되는 점. 자, stones가 나와 있기 때문에 수일, 지금 어리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place 보고 I 신한다 있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this amazing shape. 자, 이 지금. 자, amazing한 shape인데, 얘가 ing로 꾸며줍니다. ed로 꾸며주는 게 아니야. 자, Amazing shape has been created 나와 있어요. 자, have plus pp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 그래서 얘가 나와 있는 게 얘는요 현재 완료, 아 현재 완료래, 완료 수동이었죠. 자, 완료 수동이었는데 이 자리에 created ed가 나와 있다. 꼭 체크해주세요. ing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rain, 자 비가요 has cut down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계속 잘라왔습니다. 그리고 made them sharp 이렇게 나와 있었어. 자, 여기서 보시면 has cut down 이라는데 has cut은요 지금 어디였지? 얘는요 현재 완료 중에서 뭐야? 얘는 계속 정법이었어. 자, 계속 잘라왔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요 지금 뾰족하고 날카롭게 만들었던 아이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대답할 줄 알지 지금. 이건 몇 장식이죠? 그렇죠, 오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로 뒤에 목적 이 자리에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나온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장. 자, over a long period of tim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 명씩 더 물어볼게. 자, 하라마, 여기서 이 over 무슨 뜻이었지? 뭐 이상. 어? 뭐 이상. 뭐 이상? over a long period of time? 이게 뭐 이상이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over는요. 뭐뭐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에, 얘는 전치사의 뜻이었어. 자, 오랜 시간 동안에 지금 얘네들이 날카롭고 뾰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그 다음에
for animals to live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거는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났지. 원디 원영이. 아, 원영이. 원영이. 원영아. 네. 이거 뭐예요? 무슨 개념이에요? 우리 그때 내가 우리 이거 빵이었지? 햄버거 빵이었죠? 원영아? 햄버거 아니고 치킨. 햄버거 플러스 치킨. 뭘 진가를 시켜? 아, 진짜 어릴 것 같다는 거야. 햄버거 플러스 치킨이었다고? 영상 찍어봤어 처음에. 예리가 내가 그랬어? 네. 브링클 야, 나 치킨까지 아니었어. 아니 뭐 그 KFC 치킨 세트 있잖아. 맞아, 그 KFC 치킨 진짜 맛있어요. 근데. 버거랑 조각 하나. 야, 난 버거라고 했지. 난 치킨이라고는 안 했어. 너희들이 치킨 그러긴 했지. 선생님 근데 저 햄버거 안 좋아해요. 어? 저 햄버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 KFC 박스가 있어요. KFC 박스? 네. KFC 그냥 치킨 시켜주면 안 돼요. 야, 그거 인당 2만 원씩인데 그게. 아니 저 만 원으로 끊을게요. 조각밖에 안 먹어요. 아, 선생님 허리 신경 만들라고 하냐고. 만 원으로 끊을. 자, 실패할 것 같아요. 몇 점 맞아야 되는데 선생님? 평균 97. 97이었어? 어, 그때 97이었잖아. 그건 좀 거의 평균 97인 거죠. 어? 선생님. 네. 얘는 그럼 점수에 포함 안 되는 거죠? 성호? 네. 성호는 이제 지금 다른 중학교니까 내가 제재 해줄게. 그러니까 7명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다 100점 받고 내가 90점 맞아서 평균 97. 그거 안 돼. 100점 맞으면 포함해. 계산하고 있을게. 잠깐만. 697. 자, 아니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아니 지금 이게 점수인데 이 목표인데 이거 몰라 이거? 679. 여기요. 75. 자, 그러면 또 물어볼게. 과혹한 동물. 자, 예림아 얘기할 수 있어? 헐. 틈장 세 이거죠? 아, 제 의미상이죠 그거요? 오! 오. 그렇죠, 여러분 의미상이 좋아요. 자, 의미상이 좋아요. 예림이도 지금 의까지 얘기했었었는데. 자, 까비. 자, 근데 여러분, 투명상 의미상이 좋으나 투명상 의미상이 좋으는 우리 보통 for 플러스 목적격 쓴다고 해서 for 플러스 목적격 쓰는데 어떨 때 앞에 사람의 성질이나 성향이 나오는 형용사가 성향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보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원영아 대답했으니까 잘해봅시다.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성질 성향 나타내는 지금 형용사가 나왔어. 그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가 나와야 돼? For. 네? 뭔가 저 어떻게 90점 맞았냐? 시연아 얘기할 수 있어? 아, 시연이야 서연아 얘기할 수 있어? 미안해 한 다음에 시연이 있어. 바로 윗반 언니반에 있어. 서연아 사람의 성질의 성향이 나왔어. 그렇지! 5 플러스 목적격 다음에 2 플러스 3. 원영아, 뭐 하세요? 너 내일도 나와요. 아, 네, 죄송해요. 아니, 너 나와야 될 것 같아. 아니, 저... 아, 너 내일 몇 시에요? 몇 시에 나올 수 있어? 맞췄잖아요, 저. 아, 이거 못 맞췄죠? 너 내일 몇 시에 나올 수 있어? 저는 10시요. 아, 몇 시에 와? 안 돼요. 왜 안 돼? 숙제해야 돼요. 괜찮아. 10시 어차피 안 해요. 자, 안 돼요. 쌤 진짜 안 해요. 10시 끝나니까 딱 10시 반에 가는 거지. 안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뭐 They have found ways to survive 이라고 했어요. 자, 얘는요. 자, 우리 오랜만에 귀한 정민아. 자, 이 to survive는 무슨 전법이에요? 확실히? 그렇죠. 여러분, 무슨 전법이야. 자,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지금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해서 지금 혈액 사전 법을 얘는 지금 꾸며주고 있죠. 맞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그 다음. 아, 어디 보자.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지? 아, 오씨.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자, 머리 example. 웬만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
자, 우리 여기서 조심해. 해브 조심해야 된다. 해브. 자, 해브 조심해야 돼. 얘가 왜 조심해야 되죠? 얘의 주어는 누굽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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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와 있는 리버스가 얘가 주어니까 수 일치하자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자, 여기에 사는 지금 리버스는요, 그 다음에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게 쉼표 다음에 ing, 아, 위치가 나왔네요. 얘는요, 우리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인데 얘는요, 무슨적 관계대명사입니까? 그렇죠. 계속적 연법이죠. 자, 그러면 계속적 연법의 특징. 자, 계속적 연법은요, 우리 쉼표 뒤에 썼으니까 첫 번째로. 자, 예림아. 됐을 수 있어 없어? 그렇죠, 없죠. 자, 두 번째로. 자, 계속적 연법은요, 뭐랑 뭐를 바꿀 수 있죠? 정민아. 자, 계속적법 이 위치는 뭐로 바꿀 수 있죠? 접속사나? 안 들려? 어? 아, 아깝다. 자, 여러분, 우리 쉼표 나오면 여튼 잘했어. 관계대명사 나오는 녀석들이 있었었는데 얘가 지금 얘가 뭐였냐면요, 얘가 우리 관계대명사의 계속적법이었어. 우리 계속적 용법이었는데 여러분, 관계대명사 계속적법은요, 얘는요 지금 뭐랑 뭐랑 합쳐진 거냐면 원래 접속사랑 대명사랑 합쳐진 겁니다. 접속사 대명사랑 합쳐진 거. 자, 두 번째 특징, 누구를 절대 못 쓴다? 죽었다 깨라도? 대. 그렇죠, 대에서 못 씁니다. 대에서 못 쓰고.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관계대명사 이쪽 쉼표 뒤에 쓸 수 있는 녀석은 한정돼 있습니다. 자, 누구 있었냐면요, 첫 번째로 후, 그 다음 그렇죠, 위치가 있었죠. 세 번째는요, 후, 흠도 돼. 자, 관계대명사에는 여기까지고요, 관계부사에서는 누가 있었지? 이미 있지. 네? 아니, where? 그렇죠, 관계부사에서는 where? when? 그 다음 when까지 됐었습니다. 자, 얘네들 마치 쉼표 뒤에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쉼표 뒤에 사용하는데 이 중에서 누구는 상황을 나타낸다든지. 네. 앞에 있는 거는 전체가 나타낼 수 있는 녀석이 딱 하나 있었어. 누구시죠? 위치. 그렇죠. 위치는요, 관계대명사 앞내용 전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내용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위치가 둘 다 쓸 수 있는 거라고요? 앞내용 전체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사물을 나타내는 형용사도, 아, 사물을 나타내는 선에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자, 램스는요, 얘는요, 거기, 여기 지금, 마다가스카르 여기에서 사는데 라고 해서, 자, and day 라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 알았지? 자, 사는데요, 자, have frog like legs. 자, 개구리 같은 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대신 하겠습니다. 자, 이 대시 나와있네. 우리 대 뒤에 보니까 바로 동사가 튀어나왔어. 동사가 튀어나왔으니까 성우야, 얘는요 뒤에 지금 불안정한 문장이 나왔네. 그럼 관계대명사야? 접속사야? 그렇죠, 관계대명사죠. 무슨 격?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는요, 얘는 생략 가능해? 안 해? 그렇죠, 안 되죠. 그러면은요, 생략 가능한 경우가 있죠. 그건 언제예요, 정민아? 목적격 목적격인데 생략 가능한데. 정민아, 주격일 때 생략 가능한 경우도 있죠. 어때? 비동사 다음에, 그렇죠, 분사나 비동사 다음에 분사 같은 게 나오면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랑 같이 묶어서 생략 가능하잖아. 맞지? 이거 지금 벌써 돌아봐야 돼. 이거 돌아봐야 돼.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서연아, 서연이 신경 좀 이러는데 싸우자는 거야? 아, 너희 이거 아니죠? 전문용어로 이거 아니지? 네. 응. 쟤 뭐라 쓸까? 싸지. 싸지러, 싸지러. 싸지러? 쟤 싸지러 어떻게 알아? 얘 분필이에요. 너 인생 이해차였니? 네. 어쩐지. 아니 아니. 네. 아니야. 자, 아, 모르는구나. 나 딸은 중학교 때 수빈이 다 알면 이해할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싸우자 지금 해요. 네. 나 모르는 거 보니까 안 쓰는 거야. 자, 여러분 알았어. 자, 여러분 여기서 볼게요. 이게 오형식 동사야. 오형식 동사니까
사연아. 왜 눈으로 가고 있어? 자, 여기 점프 앞에는 뜯을 수 있어 없어? 확실해? 그렇죠 여러분, 옆에서 뜯을 수 있죠. 투가 생겨져 있는 거나 보면 되겠습니다. 목적해 보자리에. 잘 하셨고요. 자, from one store, 자, 하나의 스토어에서 another, another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the other 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레모스가요, 지금. 우리 돌탑에서 다른 데로 뛰는 거죠. 그럼 the other 쓰면 여러분, 얘는 돌탑을 몇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the other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안을 쓰면 돼요. 안을 쓰 다른 것들로 뽑으면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it, 자, the frog, the stone forest is like a jack in the box. 이렇게 했어요. 자, like 나와 있네. 원영아, 이 like는요, 무슨 뜻이에요? 뭐처럼. 좋아요. 자, 뭐뭐처럼. 예. 자, 뭐뭐처럼이라는 뜻이었죠. 잘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It always surprises me. 이렇게 했어요. 자, 그건 항상 나를 놀래킨다 해서 스위치 조심하라 그랬고. 자, 그 다음 문제. Keep me on my toes. 이렇게 했어요. 자, keep me on my toes. 자, 얘는요. 나영아, 얘는 무슨 뜻이었니? 그렇죠. 얘는 무슨 뜻이었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라는 뜻이었죠. 정신을 차리게 하라. 예, 그거 핸드폰이에요. 문자 문자 왔는데 핸드폰이라는 게 지금 당연한 거야? 수업 시간에? 무슨 걸로 때우려고 하는데? 너 핸드폰도 이해차로 앞서 나오고 싶어. 앞서 해 빨리. 와. 아니. 이거 바지를 벗겨야 되는 거 아니야? 공부에 한 번 더 걸려라잉? 한 번 더 걸려. 자. 자, 여기까지 봤는데, 자, 지금. 자, 여기까지 봤는데, 자, 우리 시간 1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쑥 보고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시작. 필요한 것만 체크하는 거죠. 필요한 것 체크. 오케이. 자, 다음 것도 한번 가볼게요. 다음 거. 자, 그 다음 우리 본문도 바짝 가봅시다. 자, 그러면 자, the world 라고 나와있네요. 자, the world. The world is, be, is filled with millions of different colors. 이렇게 하셨어요. 자, 세계는요. 자, be filled with 이렇게 하셨어. 얘는 무슨 뜻이었니? 아, 얘는 뭐뭐로 차있다는 뜻이었죠. 그러면은, 하나만 얘 뭘로 바꿀 수 있었죠? 자, be full of로 바꿀 수 있었죠. be full of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자, 뭐뭐로 바꿀 수 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그 다음. 자, it is my job to mix. 이렇게만 했었네. 자, it to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요, 성우야, 얘는 무슨 개념이요? 괜찮아. 모를 수 있지. 자, 사연아, 난 눈 맞췄어. 그렇죠. 가짜주어. 얘 진짜 뭐예요? 얘는? 진주어. 오케이. 가주어, 진주어 개념입니다. 그럼 진주어니까 원영아, 얘는 무슨 전용법이야? 명사전용. 그렇죠. 명사전용법이죠.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Over the years. 이렇게 나왔어요. 자, Over the years I've been gaining.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I've been gaining.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애. 자, 예, 현재 완료. 자, 완료 진행이었죠. 그래서 gaining의 ID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자, mixed colors에서 얘는요, 과거 부사를 ED로 꾸며주고 있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the combination. 자, 우리 the combination이 주어였으니까 수 일치로 makes에 S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됐었고요. 자, 그 다음,
자, makes the cover. 자, 그 색깔을 더 어떻게 한다니까? 더 살아있게끔 alive라 해서 어가 들어가 있는 형용사는 무조건 보호자리만 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alive and bright 얘가 지금 보호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이나 응구야. 자, whenever 나와 있어요. 이 whenever 나와 있는 녀석은 뭘로 보고 싶죠? 이름이 없지? 왜 나왔지? 왜냐고? 언제 들었지? 배, 저 죽어 이거 내가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하는데 뭐 내 글자 하나 그랬는데 내가 S로 시작하는 거 있어 S로 시작하는 거 있었어요 어? 나영이 혹시 알아요? 오, 뭐라고? 맞아요. At any time. 자, 오늘 사람 적어 이씨. 이게 서울대. 자, 다시 한번. At any time이라. 어, 너, 그러면은 나 또 기대된다. 이거 말고 또 있었었는데. 딱. 기대되는 잠깐. At every time. 그거 말고. At every time. 어? 맞죠. 거의 비슷했어. 그냥 에브리타임 아니야? 에브리타임. 맞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자, 얘는요 지금 뭘로 바꿀 수 있냐면요. 에? 자, 에니. 어, 이게. 에? 에니 타임. 에스로 바꿀 수 있고요. 됐으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에브리 타임으로도 바꿀 수 있고 또 바꿀 수 있는 녀석은요. 자, 마지막으로 바꿀 수 있는 녀석 each time도 괜찮습니다. 타임이요. 아니 안 돼요. 여러분 에롤이랑 올이랑 달라요. 해석은 똑같지만 느낌이 달라요. 자, 에브리가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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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고요. 그다음 올은요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 이거 보고 짜증나게 했었거든요. 아, 사실 이거 지금 시험 기간이 되니까 시험 기간이 되니까 제가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설명해 줘? 필요 없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자 우리 여기까지만 좀 쉽시다. 자, 자 whenever 나와 있는 게 자 복합 관계 부사인데 얘는요 at any time that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자 it makes me think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에서 나와 있네. 자, 얘는요 그러면 성부야 얘는요 무슨 동사야? 자, 써봐요. 오형식네. 목적어 나왔어요. 목적격 보호 나왔습니다. 자, 얘 무슨 동사죠? 시키다. 괜찮아, 그래서. 자, 여러분, 얘 뭐였죠? 사역 동사였습니다. 자, 우리 사역 동사라는 녀석은요. 뒤에 목적어나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온다? 체크해주셔야죠. 이 자리에 투부터 나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That maybe there are still countless colors.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 that 나왔네. 주격 관계된 부사니까 조심해야 될 점. 누구랑 누구랑 스위치해야 돼? colors니까 어디 나와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자, 저기 수많은, 기, 자, 수많은 색깔이 있대요. 자, are waiting to be created. 자, to be created죠. 자, 여기서 지금 예 수동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되죠. 수동으로 지금 당하는 거니까. 자, 능동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약속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쉬었다가요. 또 여러분 조금씩 진행을 할게요. 자, 5분간 휴식. 아직 아, 이게 상처가 나면 치료비 안 받아보겠나? 여기 상처는 좀 없어. 보통. 몰라. 한 번도 없어? 병원 가본 적? 다리 그 아픈 거 병원 가주는 거. 얼마나 왔어? 200만 원? 강아지가 원래 수술비가 비싸. 내 어제 자전거 타고 학원에서 오다가 집 오다가 강아지 쳤어? 그게 아니라 어휴, 좀 레전드긴 한데 그거 있거든? 강아지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 목줄이 있잖아. 근데 목줄이 밤이어서 안 보이는 거야. 보통 밤에 형광줄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나 모르고 그냥 그 사이를 지나쳤거든? 그래서 내가 중간에 걸려서 넘어졌어. 나 굴렀어.
강아지 줄이 그렇게 튼튼해? 그니까 나 순간 걸리는 느낌인 거야. 유시가 앞으로 굴렀어. 그래서 자전거 뽑아줬거든? 나 몸이 너 이렇게 됐고 나 여기 너 이렇게 상처가 준비한테 물린 줄. 근데 강아지가 입에서 상처가 나는 거야. 뭐 좋다는 느낌이 들었지. 강아지 존나 비슷하다. 웃네. 신발 하나 날아갔네. 문자 왔어 지금. 몸이 좀 어때요? 어제 강아지 없나요? 학원일 것 같은데 어머니 연락처 좀 알려주면 어머니랑 상의할게. 시발 할부 문다고 그러잖아. 아니 근데 야 나도 그랬잖아. 나 자전거 수리비 그래도 한 60 나왔거든. 아 근데 그 사람도 책임이지 않냐? 그러니까 형광줄을 안 썼고. 그런데 그래서 보통 밤이면 이게 조금 줄이 한 이 정도 됐거든? 이 길이가? 거리가 보통 그래 조금이 줄기를 올려줬구나. 근데 그거를 밤이니까 약간 묶어서 해야 되잖아. 멀면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그것도 책임 있지 않나? 너 불 켜고 달렸냐? 불을 왜 켜야 내가 뒤에서 달리는데. 잘가. 뭔 소리야? 라이트? 형광등이 다 위에 있는데. 아니 네 라이트 켰어 안 켰어? 그걸 왜 켜고 달려? 안 켰지. 어차피 위에 형광등이 있잖아. 형광등이 있었어? 아니 위에 아까 다 가로등 있잖아. 가로등? 어, 다 사람이 보이는데. 그럼 넌 좋다 이거야. 그니까 나는 왜냐면 사람이 가로등이 있는데 왜 줄을 못 봤어? 이렇게 하면 넌 좋다. 야 줄이 이것보다 얇아. 그럼 그리고 사람이 여기 있었고 당연히 난 왼쪽은 빈 줄 알았지.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다 빈 줄 알 거야. 뒤졌다. 근데 만약에 신발 여러 개 날아갔지. 몇 대 몇 정도 나올까? 내 책임이 높을 것 같아. 6대4 나올까? 근데 자전거 수리비는 형 왜 강아지가 다 더 나올까? 어. 자전거가 핸들 돌아갔고 핸들이 부서졌고 자전거 얼마 준 사람? 100만 원. 근데 이빨은 안 나잖아. 아, 이빨이 아니면 입이 아니었어? 모르겠어. 나도 원래 작은 강아지지. 애 끼면 이빨이어서 나긴 할 텐데. 아니 이빨이 부러진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근데 피가 났다고? 그냥 여기 그냥 상처 약간 스크래치 난 거지. 빠지면 그냥 밴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미친놈이야? 털에 밴드 그렇게 붙여. 야 나도 사람도 여기 털 있는 밴드 붙이잖아. 도라이 새끼 이거. 거기 땀샘 있는데. 오면 너도 강아지 길러. 그거의 문제가 아니면 차라리 수의사를 할까? 수의사 돈 많이 벌다. 아니 진짜 그냥 그 꼬매는 게 몇 백만 원일 것 같은데. 와 진짜 어떡하지? 그만 걸려. 이미 전반을 넘겼는데. 전번에 남겼어. 잘가. 어제 통화도 했고. 원영이 번호 넘 느끼지. 네, 일하고 없어. 일하고 없어 지금. 아까 조문도 내려오고 없어. 응? 그런가? 어떡하지? 뭘 어떻게 물어줘. 말이 되냐? 내 자전거도 알려줘야지. 어? 내 자전거도 알려줘야지. 내 자전거도 물어줘야지. 그러면 그치면은 진짜 야, 서로 물어주게 하면 내가 더 이득이 있네. 네가 손해일 수도 있어. 근데 기는 거 부자라. 많긴 해. 아니 그게 문제가 많잖아. 뒤지세요. 아버지가 의사 세사라. 어 의사셨어? 저거 좋아요. 개부라고 저거. 좀 눈대. 나도 몰라 근데 잘. 어? 아빠 없어? 자기야. 아빠 없어? 요인티어 새끼. 아빠 뭐라고? 바로 패드립을 먹어봐. 물어본 거잖아. 씨. 지금 아빠 코로나인데? 어? 아빠 코로나야. 오 씨. 그러니까 직업은 뭔데? 나도 진짜 몰라. 아니 아빠 직업은 진짜 아빠 코로나인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이제 뭐라 해. 아빠 혹시 사치업 가서? 이스라엘. 사치업 가서? 이신명이. 그래가네. 엄마 뭐하래? 그래서 너 잘 받았구나? 엄마 뭐하래? 어? 신장 1,000,000원. 잘 1,000만원까지 나가. 진짜 사티업 받은 거야? 몰라. 그게 뭐, 뭐였지? 뭐 연구원이었던 거 같아. 네, 도둑질.
오작을 해야지. 내가 이거 찍힌다. 찍을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지 뭐. 막 할 수도 있지. 아니. 어머님은 뭐 하시는 거야? 엄마 집에서 자고 있을 걸 지금. 응? 엄마 지금 집에서 자고 있을 걸. 진짜 어떡하지? 힘내. 엄마 겁나 뭐라 할 것 같아. 힘내요. 소년원 가는 거 아니야? 가겠냐 너 신현아. 근데 승리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게임에서 욕하면서 걱정하잖아. 넌 가겠다? 왜 내 친구 갔어? 소년원 근데 어디는 그냥 감옥 같은 거 같은데? 내가 안 가봤는데 알겠냐? 진짜 어이가. 어린이 있는 가옥이야. 넌 혹시 모르지? 어린이. 개새끼. 그거 안 돼. 선현아 어떨까? 가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뭔가 나 죽이고가 나 죽이고. 오히려 좋은데? 원영이 잡고 가. 응가 학교에 불러주면 안 돼? 존나 좋다. 어차피 니네 전학 갈 거 그러면? 너 말이야? 아니 니네. 근데 학교가 없으니까 다른 학교로 가겠지. 한수 있는 거 같아. 한수 좋다. 시험도 좋고. 한수 친구 없는데 내가 알아봐. 있어. 미안해. 손절한 친구. 5만 원 갈까? 니는 성년한 가지로. 아 그러네. 아 진짜 어떡하냐. 뭘 어떻게 계속. 이거 성년한 가면 좋겠다. 나쁘지 않아. 나도 가보고 싶어. 네 학교 새로운 역사 쓰는 거. 오우씨 멋있다. 첫 주인공. 오히려 좋아. 이런 역사의 길이 남는 거잖아. 나쁜 의미로. 그 역사에 남긴다는 거 남겨진다는 거 가지고 온 거야. 아 진짜 후손이 날 기억하사. 먹은 참 어때요? 야 먹었다 정황을 먹어야 돼. 왜? 진단서, 거짓 진단서 때우게. 이거 개새끼. 또 부러졌다, 구락하고. 많이 심해냈어. 진짜 여기 아프긴 했는데 진짜 무릎이 너무 아파. 아프면 진짜. 하는 김에 성장판 검사도 하고. 다쳤어. 성장판 다치면 다 리셋되는 거 아니야? 어? 성장판 다치면 다 리셋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거의 오. 성장판 다치면 내가 오히려 돈을 더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 미래에 뭐잖아. 자칫하면 그러면 넌 평생 170 몇으로 남아있는 거? 160인데 10만 원. 어? 구비였냐? 168인데 지금까지 구비였어? 어 구비였어 대리야. 나랑 100대 보였는데 이러고 있네. 신시간에 뭐 있어? 50만 원이었는 거야. 뭐가? 아, 큰 버스 나서 은근 그런 아니 은근 그런 거 못 써. 맞아, 은근 아빠가 어디서 사치로 받았다. 이제 좋겠어. 은근 우리가 신고하면 좋대. 나 지금 계좌에 얼마 있냐? 30만 원만 주라. 나 계좌에 300원 있어. 아니, 이제 이거 아니, 나 계좌에 안 원 있어. 컨버스 오퍼한테 흘러가고 있어. 야, 계좌에 492원이다. 492원? 거지새끼인데? 400원만 줘. 나 주식 들어가 있어. 너도 스트식 흘러오시면 왜 샀냐고 진짜. 아 그거 요즘 잘 신고 다녀? 제 이상이 그거. 그 반바지 예쁘던데 되게 신은 거니까. 그냥 이상해. 니는 니 와꾸가 있나? 이거 잘생겼어. 내 다음 니 와꾸요. 누나. 오우씨. 으! 아, 저 데일리 안 오셨어요? 네, 좀 이따 오시지. 뭘 좀 이따 하자, 빨리 해, 빨리 열어! 네, 2분만 있다 딱 기분 좋게 8시. 야, 이번 주에 그거지. 독후활동. 텔미! 동아리 뭐냐는 거야? 나 독후활동에서 떠날 거야. 너 내 토미랑 한번 네 헤드폰이랑 키스 하나 볼래? 키스. 토미였어요?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되게 개신기하잖아요. 원영이 책 키스를 돌에다 생각할 수 없죠. 야, 네 핸드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개신기하네.
왜 뭔데? 아니 이게 뭐야? 비닐이나 써있는 거에서 야 너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아요 지금 아 이제 바꾸기 너무 귀찮아요 이거 여러분 잠깐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그 다음인데요 자 빨리빨리 끝내고 빨리빨리 봅시다 자 우리 마지막 자 우리 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 거 자 I'm location scout and my job is find perfect place 이렇게 다 있었어요 자 여러분 자, finding 나와 있네 여러분 finding ing네 자 비동사 플러스 ing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진행형이죠 맞죠? 맞죠 원영아? 그렇죠 네? 이게 현재 진행형이야? 아니죠 뭔데? 그... 너 지난번에도 낚였어 그거... 너 어떻게 알아? 왜 울어? 내가 어떻게 알아? 봐서 몰라. 현재 진행형 그 제 내 일이 아 그 뭐뭐 하는 중으로 해석되는 거 말고 뭐뭐 하는 거 그래 그게 뭐냐고 투부 정사 웃기지 마 연질 분사 동명사야 자 성명사입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성명사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Perfect Place to Shoot Movies 라고 했어요 두 번째 자 목숨 걸어 놨고 예. 자 여기서 이 투부정사는요 자 얘는요 얘는 우리 AM으로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자 For 나와 있네 자 For 나와 있고요 To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얘 의미상의 주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의무상?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맞아 자 Due to 나 했습니다 여러분 Due to는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전치사야 전치사니까 뭘로 바꿀 수 있었었죠? 맞죠 그렇죠 첫 번째는 누구야? Because of로 바꿀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아 Due to 써있구나 owing to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because of 혹은 owing to로 바꿀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또 굳이 바꾸자면 thanks to로 바꿀 수 있겠죠 thanks to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보자고 자, as 자, 자, the mountain ranges can stand in for 라고 있어요 자, stand in for 밑줄자 치시고요 자, 얘는요 자, 장면아 얘는 무슨 뜻이었니? 그렇죠. 뭐 무엇을 대신하나 드셨습니다. 뭐 무엇을 대신하나. 자, 뭐 대신하다고요. 자, 우리 애니가 나 있습니다. 애니가 지금 긍정일 때 뜻도 있었고요. 부정일 때 뜻도 있었었는데. 자, 긍정일 때는 애니만 얘는 무슨 뜻이었니? 애니가 긍정에서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자, 모르시면 적어봅시다. 자, 어떤 뭐뭐라도 뜻이었고 자, 어떤 뭐뭐라는 뜻이었고 자, 그 다음이나 자, 부정이나 혹은 의문문에서는요 자, 부정과 의문문에서는요 무슨 혹은 자, 무슨이라는 뜻이었죠. 무슨 혹은 어떤이라는 뜻이었죠.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in fact, 자, 여기까지 다 적었으면요. 자, 우리 마지막 문장 있는데 봅시다. In fact, the recent science fiction movie we shoot here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자, 여기 앞에는요. 자, 여기 앞에는. 하나만 뭐가 생겼네, 있어. 이게 대체 무슨 데? 무슨 뜻이야? 그렇죠. 예,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니까 대명사도 누구 쓸 수 있어? which도 쓸 수 있다까지 보시면 되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나오는 was produced도 밑줄 쫙 치시고요. 자 우리 영화가 영화 입장에서 지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생산되어지니까 수동으로 보셔야겠죠. 맞지? 자 그 다음에 without ing 나 있습니다. 자, 무엇무엇 없이란 뜻이었고요. 얘는 동명사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현재 분사 아닙니다. 동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Iceland can help. 다음에, 자, make 나 있습니다. 자,
자, 이 앞에는요, 2가 생략돼 있겠죠? 그렇죠. 자, 2가 생략돼 있고요. 자, 메이커는 사용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컴슈러라는 지금 동사 원형이 나왔다라고 마지막에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만 다 체크한 거고요. 여러분, 여기 잠깐만 우리 아까 전에 1번 잠깐 잠깐 볼게요. 1번. 동물이래. 여기서 How people from different fields of work get inspired by nature 이렇게 나와있었잖아.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간접 의문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냥 뒤에 주어냐 동사냐, 주어 동사 어디서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얘를요, 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뭐지? 간접 의문문으로 보셔도 되고요, 관계 부사로도 봐도 괜찮습니다. 아니, 시험을 하다 보면 어떡해요? 안 나와요. 그거 구분하는 건 안 나와요. 그런 치사한 영어 안 나와요. 왜냐면요, 여러분 영어에서도 똑같이 ambiguous sentences라고 애매한 문장들이 있거든요.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맞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 변태같이 나왔다 간접 의문을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거의 이 두 개의 구분은요, how 같은 경우는 거의 구분을 거의 잘 안 해요. 여기까지만 머릿속에 넣으면 돼. 자, 여기까지는 잠깐 질문 있어요? 자, 없으면은 우리 그러면은 외부 질문, 외부 질문 갑시다. 간접 의문? 간접 의문은 간접 의문이지. 간접 의문은 뜻? 간접 의문 뭐야? 저 왜 기억이 안 나요? 잠깐만 얘들아, 간접 의문이 뭐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묻는 거죠? 그렇죠. 간접적으로 묻는 건데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뒤에 주어 동사 어순이 나온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얘는요 쓰는 게 명사절로 쓰인다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뜻을 몰라줘요. 응? 어떻게 해석되는지 모르겠어요. 해석? 해석은 요 여러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자, 의문사 주어 동사 뭐 할지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이해됐니? 무엇을 할지. 그렇지. 언제. 와시면은 무엇을 할지. 자, 웨어이면 어디서 할지. 이해됐니? 자,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 모의고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 때리고요. 여러분 참고로 다음 시간에 데일리는요, 1과 영작 읽는 부분 오늘은 솔직히 좀 쉬웠을 거야. 앞에서 한번 연습하고 뒤에서 지금 솔직히 모르겠어. 앞에 살짝 공부 했었잖아. 맞죠. 이번에 없이 줄 거야. 이거는요? 이거 같이 줄까? 같이 줘도 돼? 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음 시간에 1과만 줄라 했는데 2과도 같이 줘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알았어. 다음에는 1과랑 2과 그 빈칸 넣는 거 줄게요. 2과는 왜요? 이거 보면 배웠어. 뭘 도리도리야. 원형을 좀 차려야 돼. 야, 14에 나왔어. 그거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발산 중에서 외부 질문은 거의 고등학교 모의고사 나온 거 처음이에요. 네. 야, 모든 중에서 처음이요? 모든 중학교에서? 네. 양아치가 없네. 양아치가 없네. 야, 모든 중학교는 아니고 발산 중에서. 싸가지가 없네. 역시 장애학교. 야, 5만원 많이 낼걸 그런 거? 자, 모의고사 나온 대신 됐어. 야, 이전에 모의고사 낼 때 했어. 근데 내용이 쉽댔어. 모의고사 그 고등학교 모의고사 나오는 거죠? 네, 고등학교 3월 모의고사인데 여러분 3월 모의고사 너무 쫄지 마세요. 보통 3월 모의고사 한 3월 중순 정도에 보거든요. 초나 중순에 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그러면 그때 다니면 학교 1, 2주 다니는 건데 그거 안으로 고등학교 거의 수준을 볼 수 있을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는 거 같은데.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는 거긴 한데 물어보는 거에 거의 중학교 수준에서 보고요. 네, 물론 좀 변태같이 어려운 건 변태같이 어렵긴 하지만. 자,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시간 선생님이 1분 드릴게요. 자, 1분 드릴 테니까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 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준비 시작. 저 프린터가 없는데요. 어? 이거 나 없어. 왜 없어? 오늘 보내줬어요. 점? 너 다른 점 받았지? 문제가 많네. 자, 술 먹어봐. 문장 반박이네 진짜. 뭐라고? 괜찮아, 차라리 모의고사
위에 34는 뭘 뜻하는 거예요? 34번 문제. 네. 여기 34번. 아. 이렇게 생긴 게 34개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훨씬 많은데. 40개인가? 근데 모의고사 하루에 한 문제씩 푸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90분에 풀 걸. 자, 저 빨리 다 했나 보네. 제가 물어볼까? 네. 너무 쉬운데요. 저 내용이 기억났어요. 기억났어? 오케이. 애들한테 들었어. 수업 어떻게 할지 궁금해. 와, 재미없어. 사관 이상해서 진딩에 돼갖고 모의고사 설명하고 있어. 한 수업 설명 장애. 나 대들고 기억났어. 이렇게 너를 포함해서 장애야. 자, 조용히 하고 해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은구야, 이거 뭔 얘기하고 있었나요? 인식의 변화. 네. 인식의 변화가 뭔데? 아니, 네. 인식의 부담 아니에요? 인식의 부담이야, 주제가,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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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주제야? 네. 일단 모의고사는 흐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이라는 점에서 문법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오케이, 자 우리 그러면은 이 글의 소재는 뭐예요, 여러분? 호미점. 어? 호미점. 그렇죠. 자, 호미점이라는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원 다이나믹 이렇게 했어요. 자, 한 가지, 자 다이나믹하면 여러분 역학이라 칩니다. 자, 한 가지 역학이네요. That can change dramatically in sports. 자,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자. 자, 스포츠에서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역학은요, is the concept of the home field advantage. 자, 개념인데요. 자, 어떤 개념이야? home field, 자, home 이점이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그게 in which? 자, perceived demands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게 인식된 부담과요. 자, 자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역학은 무슨 뜻이에요? 역학은 뭐죠? 역학조사요? 역학점. 그게 뭔데? 역학. 역학이 뭐야? 자, 여러분 이 역학이라는 건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악플이요. 자, 여러분 이 역학이라는 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자, 자 부분을 이루는 좀 어려우니까 좀 적읍시다. 자, 부분을 이루는 요소가요, 서로 아 의존적 관계. 이씨. 의존적 관계를 가지고요. 서로 제약을 하는 것을 이게 역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글 읽고 나면은 딱 뭔가 느낌이 딱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보시면요.
자, 일단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체크해봅시다. 자, 우리 첫 번째 대시나 했어요. 여러분, 이 대는요, 뒤에 주어가 없네. 주격 관계대명사네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지금 꾸며주고 있고요. 또 중요한 점, 자, 이스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스는요, 얘 주어는 누굽니까? 얘에다가 수일치라고 적어줍시다. 수일치. 자, 원 나인한 얘가 주어니까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in which perceived라고 나와있네요. 자, perceived에서 자, ed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ed 동그라미 쳐. 자, 인식이 된 부담이죠. 자, 인식이 된 부담이니까 지금 ed로 꾸며줬습니다. 아닌 좀 돼? 안 돼? 안 됩니다. 현재 그대로 오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게 in which도 이제 쫙 쳐주시고요. 여러분, 이 in which는요,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And? It. 자, 어? 여기 써놨어? 완성했죠. 자, 여러분, 얘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where로 바꿀 수 있습니다. where. 그 다음에 또 바꿀 수 있는 게요. and there.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seem to가 나와있는데 seem to 동그라미 쫙 쳐주시고요. seem to 그리고 위에 살짝 떠봅시다. 자, 우리 seem to라는 녀석은요, 우리 주어 다음에 seem이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와. 주어 다음에 seem이 나온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는데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요, it seems. it seems that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주어가 들어가는 거야. 주어 다음에 동사로 바꿀 수 있다라고 적어주세요. 여기에 있는 to 부정사에 있는 얘가 일로 들어가고 여기에 있는 녀석이 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문장 전체 다 뜯어서 어떻게 고치면 될까? 어떻게 바꾸죠? 자, 오케이. 자, 이 문장 다 여기 지금 인위치 있는 거를 고치면은요, in which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바로 뭐 쓰면 돼? is 쓰면 되겠죠? it seems that 쓰면 된다. it seems that 쓰면 되고 그 다음에 perceive demands resources. 다음에 여기 다음에 뭐 쓰시면 되냐면요, play라고 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play, 블라블라블라 쓰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다 적으셨나요? 다 적으셨죠? 자, 그 다음 밑에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에서는 지금 일단은 이 글의 소재는요, 자, 홈 어드밴티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홈 어드밴티지. 자, 이 글의 소재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자, 지금 홈, 자, 홈 입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자고. 자, 그 다음 문장 under normal circumstances.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요. 자, the home ground would appear to provide greater perceived resources. 이렇게 했어요. 자, home ground는요, 이 home ground라는 게 우리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home ground에서 하면은 뭔가 좀 이점이 있다 얘기죠. 왜? 바로 코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비행기 타고 멀은 장소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피곤한 거를 여러분 그런 게 다 없어지잖아요. 맞죠? 자, 얘가요, 지금 더 어때요? 자, 더 굉장한 지금 인식된 자원들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있어? 팬이나 그 다음에 홈필드나 그 다음에 그런 등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 여기서 지금 홈그라운드에 대해서 되게 좋게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밑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 홈그라운드에 좋은 점이 나와, 나쁜 점이 나와? 그렇죠, 나쁜 점이 나와.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능
통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통념이야 지금. 통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통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자, 우리 여기까지만 서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거는 지금 서론이에요. 자, 이거의 서론은요. 자, 스포츠에서 이건 잡읍시다. 자, 극적으로 스포츠에서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역학은요. 다시 한번 스포츠에서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역학은요. 홈 어드밴티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도 좀 우리 문법적으로 좀 중요한 거를 시계로 표시해 주려면요. 여러분, appear to입니다. appear to도 똑같이 seem to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똑같이 seem to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얘는 똑같이 seem to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perceived ed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우리 resources를 꾸며주고 있잖아. 맞지? ing 넣으면 안 됩니다. ingx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ngx. 그리고 제가 선생님이 하면요. normal이 나와 있는데, 얘 반대면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고요. 자, 여러분, 노멀의 반대말이 뭐예요?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뭐야? 그렇죠. 여기까지 체크해 줍시다. 얘 들어가면 당연히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야, 홈보다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 일단 여기까지 다 적으셨죠? 밑에 내려가도 괜찮니? 내려갈게. 자, 이제 보죠. However, 자, 그러나부터 이제 홈 이점에 대해서 지금 얘에 대해서 까겠죠. 자, researchers, Roy. 자, Roy, 자, Roy 선생님이 안 해야 되죠. 자, Roy 안 하면 and Andrew가 하세요. Were among the first, 이렇게 하세요. To point out that these competitive factors can change, 이렇게 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이따가 however 나왔으니까 얘 접속부사 however 잘 체크해 주시고요. 순서 삽입이나 이런 거를 장난 잘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도 이 접속부사 중에서 올바른 걸 고르시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 주세요. 자, 얘네들이요. 자, 연구원 로이랑요. 자, 앤드류는요. 자, were among the first.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 중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뭐 한 사람이에요? To point out, 지적한 사람이래요. That these comparative factors, 이렇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 comparative는요, 조금 유효로 바꿀 수 있거든요. comparative,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요. 우리 적어봅시다. 자, comfortable로 바꿀 수 있다고 적어주세요. 자, 이 경쟁력에 있는 이 요소들이요, 바뀔 수도 있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들어서 이해가 뭐냐면요. The success percentage. 자, 성공률인데요. 자, 뭐에 대한 성공률? 자, 홈팀에 대한 그 성공률이요. In the field games of a playoff or World Series.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playoff 하면은요, 보통 우승 결승전, 혹은 뭐 연장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 다음에, 자, 월드 시리즈에서 그 마지막 그 경기에서요, 얘네들이 seem to drop. 뭐 할 것 같아요? 떨어진다, 얘기죠. 홈런으로 하면 원래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요, 이게 떨어질 수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서론에서 얘기한 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 얘기예요.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우리 또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될 게 뭐냐? 체크해야 될 거는. seem to로 장난을 칠까? 아, seem to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success percentage 얘가 주어이기 때문에 seems s 동그라미 치시고 스위치 조심하세요. 스위치 조심해 주시고 자 drop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그 유의어나 이런 걸로 저 얘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거든요. 자 적어봅시다. 자 fall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decrease fall 혹은 decrease 그 다음에 decline diminish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해주세요.
그러니까 몸 경기에서 한다고 해서 이게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이 얘기.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어떤 이점 자 어떤 불만점이 있냐 한번 봅시다. 자 밑에 보자고 자 fans 자 우리 can들이래요 can become part of perceived demands라 나와 있어요. 자 우리 can들이 지금 뭐가 될 수 있대요? 지금 부담의 일부가 될 수 있대요. 자 이 시대 부담의 그 이 시대 부담의 일부가 되시는데요. 자 뭐가 되기 보다는요 어느 데서 서포스터스 그랬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 부담은요 부담이 될 수 있다 해서 자 demands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리 여러분 부담입니다. 그럼 부담은 영어로 뭐라고 또 바꿀 수 있을까? B로 시작하는 부담. 그렇지 부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꿀잼입니다. 자 burden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burden. 자 부담을 쓰는 자 rather는 나와 있어요. 자 rather는 이 뜻은 무슨 뜻이죠? 자 오히려 뭐뭐 이기보다는 이 뜻이었죠. 자 오히려 안전된 자원이 자 오히려 지금 자원보다는요 지금 부담을 느껴진다 우리 팬들이. 우리 팬들이 아 응원해가지고 되게 좋은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얘네들이 이렇게 하니까 아 쟤네가 하니까 우리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담이 느껴진다. 이랬니?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this change 이렇게 하세요. 자 이런 변화는요 in perception 자 이런 인식의 변화는요 can also explain 자 또 설명할 수 있대요. Why a team that is struggle 들키기네. 여러분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관계 지금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가 AM인데 얘 생각해 보자고. 자 왜 팀이요 welcome a road trip 자 왜 환영하는지요 이 road trip 길거리 여행을 왜 환영하는지 이게 뭔 소리예요? 한마디로 원정 경기 가는 걸 환영한다는 얘기예요. 알았지? 자 뭐 하기 위해서 to reduce the perceived demands and pressures 그 뭔가 지금 인식된 그 부담과요 그 다음에 이 압력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원정 경기 가는 걸 되게 환영하는 이유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지? 그럼 자 우리 여기서 일단 문법적으로 보자고. 자 문법적으로 보시면요 첫 번째로 자 우리 why라는 녀석이 나왔어요. why 앞에는 뭐가 생겼대 있죠? 그렇죠. the reason이 생겼대 있으면 우리 관계 부사고요. 저 앞에 the reason이 생겼대 있다 보시면 되겠죠. 관계 부사니까 당연히 뒤에는 관계라는 문장이 나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that is struggle 나왔습니다. 자 struggling에서 ing 동그라미 쳐주세요. 여기서 이 struggle은요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싸우다 혹은 고군분투하다라는 뜻이야. 자 다시 한번 자 연초에 고전하는 팀이 지금 종종 지금 원정 경기 가는 거를 환영하는 이유이다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to reduce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자 우리 reduce인데요. 자 우리 reduce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요. reduce 바꿀 수 있는 거 적어보시나 decrease 자 decrease로 바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iminish diminish로 바꿀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lessen 마지막으로 자 drop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이것만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이것만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서론에서 본론에서 나와버렸는데 자 우리 본론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었냐면요 자 본론에서는요 자 연구자들이 다시 한번 연구자들이 특정 경기에서 홈 어드밴티지 경쟁 요소들이 바뀔 수 있다 지적했죠.
그러니까 이 경쟁 요소들이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얘가 나쁘게도 바뀔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 부담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핵심 단어가 demand 혹은 burden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결론은요. 자, 이 연구를 통해서 자, 연구를 고전하는 팀이 원정 경기를 떠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결국 이 글의 그 주제는 지금 뭐예요? 주제는 결국 우리 홈 어드밴티지의 개념은 다시 한번 홈 어드밴티지의 개념은요 스포츠에서 극적으로 바뀔 수 있죠. 자, 이게 주제였습니다. 원영아 이번엔 좀 빡셀 거야. 모의고사 들어가서.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숙제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 제가 드린 거 있죠? 이게 총 150문제거든요? 근데 좀 문제 품질은요, 이게 좀 괜찮아요. 그래서 얘들아 60? 합의 봅시다. 75. 아 75 60. 아 올리시면 60. 아 60. 아니 반이면 좋다. 나 100 생각했어. 60. 네? 60이죠. 나 이번에는 수익 못 봤고. 아, 잠깐 얘들아 수익 다 끝났잖아. 아니 이게 지금 중국어 나왔어요. 중국어. 중국어 하나 남았잖아. 반이야. 아, 야 중국어 다음 주 아니야 그래도? 아 이번에 들어있어서. 아 저희는 게임이 언제인데? 열심히 잠깐만 게임 언제? 이번 주 맞다고요. 금요일? 네. 저희는 다음 주에요. 시간 때문에. 어떻게 그 외화되는 거한테 외국 너무 많았어. 그래도 막 그 중국어. 네, 중국어 안 외우는 거예요. 중국어 쉬워요. 아, 외우는 거 없어요. 그거 아니야? 마 이거 아니야? 아. 또 바뀌어. 중국어. 저. 70. 알았어. 그럼 이번엔 60 줄게요. 아이 뭐이. 근데 다음에 다 풀어야 돼? 선생님 70이에요 70. 그럼 이제 70? 70이에요 70. 70? 70으로 하면 별로. 여러분 왜냐면은 70. 지금 너희들 조금 빨리 달려야 되는 게 외부 지금 계속 뜯어지잖아. 더 풀어 할 수도 있으면 더 풀어주세요. 더 풀었으면 더 풀어. 어차피 여기 앞에 봐봐 또 문제 또 정리해 있어. 아 무슨 긴장돼. 자 여러분 알았어. 이거는 그러면은 내가 60까지만 줄게. 60까지. 자 오늘이 4월 며칠이었지? 12일 50, 15. 4월 12일. 자, 단어는요, 지금 1, 2번랑, 그 다음에 모의고사 단어도 들어간다. 모의고사 34번. 그 다음에 숙제는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정답했던 거 다 표시하세요. 표시하시거나 써야 됩니다. 네. 틀린 거예요. 아니 이번에 다 써야 돼. 아 그건 아니. 그건 좀 75문제를. 야 원래 다 쓰고 했었잖아 맨 처음에는. 맞잖아. 로이스맨한테 그렇게 안 했어? 맞아요. 그렇게 안 했어 혹시? 안 했죠. 이거? 아니 그때 문제가 적었잖아요. 60문제면 적은 거 아니야? 나영아 어때? 잠깐 에바야. 알았어 나영이가 에바래. 알았어. 자 60문제로 그냥 풀어보세요. 문제 푸시고 여러분 정답을 그거 그냥 밑줄 맞히세요. 이거는 괜찮지? 그게 뭐예요? 정답 이것 때문에 정답 이런 거 같아. 밑줄 딱 치면 되죠. 그게 뭐예요? 알았어 그냥 문제 풀고 틀린 거만 쓰게 합시다. 앵글을 멈춰놨죠. 자 감사합니다. 제일님은 여러분 1과 2번에는요 자 영작입니다. 1과 영작이랑 2과 빈칸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자 없으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아니야마 그러면 끝나고는 괜찮죠? 진짜 오늘 끝나고 남친아 14일 남았다는 거 아니야마 이번에 문제 다 풀어. 아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네.